최근에 비타민C 또 비타민D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비타민C 제품 중에 가장 흡수율이 높은 제품은 무엇인지 또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비타민C 제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올린 영상이나 또 이황재 박사님과 함께 했던 영상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장님 비타민C 어떤 거 드세요? 어떤 비타민C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비타민C는 바로 리포조말 비타민C인데요. 리포조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현존하는 비타민C 중에서 가장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소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흡수율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C, 알약이나 가루는 몸으로 약 20에서 30% 정도가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대변으로 나오죠.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묽은 변이 나오는 이유도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많아져서 변이 묽어지는 건데요. 리포조말은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법입니다. 우리 인체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인지질을 이용해서 비타민C를 인지질로 둘러싸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지용성이 되고요. 가운데 비타민C가 있는 부분은 수용성이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인지질로 둘러싸게 되면 구강이나 장 점막에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요. 흡수된 비타민C가 바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또 리포조말 비타민C는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도 잘 견뎌서 비타민C 운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지용성으로 산성인 비타민C를 둘러쌌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고 싶은데 위장장애가 있거나 또는 설사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되고요. 또 병원에서 비타민C 주사 치료 후에 체내 비타민C 농도 유지를 위해서도 보조요법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5g을 가루로 먹었을 때보다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는 1.5배 정도 높고 지속시간 또한 길었다고 하고요. 결국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리포조말 비타민C가 가루나 알약에 비해서 체내 이용률과 혈중 농도 시간이 길다는 건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는 리포조말 공법이 비타민C 이외에도 우리 몸의 흡수가 잘안 되는 여러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의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글루타치온, 커큐민, 코큐텐 등도 리포조말 공법을 이용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비타민 D에도 리포조말 공법을 이용해서 리포조말 비타민 D가 해외에서 만들어졌고 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국내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리포조말 공법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더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죠. 저도 과거에는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직구를 통해서 섭취한 적이 있는데요. 비타민 C 메가도수를 하려면 하루에 3번, 4번 먹어야 하는데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작용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번만 먹어도 되니까 아주 편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리포조말 영양소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판매하는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직구로 구입해서 조금 먹다가 말았는데요. 최근에 국내 식약처에서 리포조말 영양소 판매를 허락해주면서 조금씩 리포조말 비타민C, 리포조말 비타민D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죠.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일반 비타민C에 비해서 리포조말 비타민C는 최소 2배, 3배 정도 가격이 높은데요. 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보다 5배에서 8배까지 높다고 생각한다면 납득이 가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타민C나 비타민D를 꼭 리포조말 제품으로 드실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제품으로 위장장애가 있거나 또 고용량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리포조말 제품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리포졸벌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C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항산화 성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맞는 비타민C 잘 선택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